경외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평양 양말 공장에 찾아오시오. 철쭉 상표가 붙은 운동 긴 양말을 우리 인민들이 즐겨 찾도록 할 때에 대한 가업을 주셨습니다. 경외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가업을 간철하기 위해서 공장 일어던 계급들이 혼신분투한 결과 새로운 운동 긴 양말을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인삼에서는 기본 정유 성분이 항암 성분인데 구선의 통법대로 하면은 인삼을 말리거나 홍삼 가공을 할 때 그 정유 성분이 다 날아납니다. 근데 우리 공장에서는 그 단점을 다 그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서 이 인삼에 처리해서 그 정유 성분을 그대로 보존하는 이런 새로운 제품, 3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개성고려 인삼 제품을 생산해서 이번에 전세에 출품하였습니다. 우리 신발 공업 관리국 아래 유원 신발 공장을 비롯한 여러 신발 공장들에서 출품한 대중형 체육 신발들과 구두를 비롯해 많은 전시품들이 출품하였는데 참관자들이 우리 제품을 보면서 대단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가 온 나라의 체육 열풍을 일으키고 또 체육이 대중화를 실현하는 데서 관리국 안의 공장들이 맡은 임무와 중요성의 다시금 깊이 간직하게 하는 계기로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제품들을 보게 되면 뇌 없이 다 인민들의 기여와 취미, 요구에 맞게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사색하고 애쓰는 그런 일꾼들이 사업하는 단위의 제품들입니다. 인민 소유품 생산을 누리고 질을 높이는 문제는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인민들에 대한 관점과 태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에 참가한 모든 참관자들이 여기에 전시된 이 식료품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식료공업의 비약적인 발전 면모에 대해서 모두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시된 모든 이 식료품들이 최근 연간에 우리 인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이런 이 제품들입니다. 이 적들이 아무리 우리 조선반도에 전쟁 구름을 몰아오고 제재 소동을 벌려도 이제는 늦었다는 것. 우리 원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릴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장갑부터.